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곧 돌아올 9월 1일부터는 확대 엔트리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에 맞춰 최근 2군 선수들을 보며 확대 엔트리에 될 5명을 한번 예상해보려 합니다. 포수 1명, 내야 외야 1명씩, 그리고 투수 2명 정도로 예상해봤는데요. 우선 필수적으로 엔트리에 들 포수를 보면 올 시즌 손상빈 정보근의 뒤를 이을 포수로는 서동욱 선수가 계속해서 입지를 다지고 있어 보였는데, 최근 타격감과 2군 성적 전체를 보면 올 시즌 육성 선수로 입단했던 강승구 선수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차피 손상빈 정보근이라는 1, 2번 포수는 있으니 3번 포수로는 1군 경험이 적더라도 최근 감이 좋은 강승구 선수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강승구 선수는 2군 성적이 계속해서 좋았는데 콜업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이번 콜업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강승구 선수의 1군 콜업이 더 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외야 한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시즌 중반까지는 1군 대타 자원으로 좋은 활약 보여준 이정훈, 상무에서 전역 후 여전히 잘하고 있는 주재현, 꾸준히 1, 2군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김민석, 이 세 선수의 3파전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결론은 조금씩 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포지션 때문에 기용이 애매했던 이정호는 최근에 타격감마저 조금 처져 있으며, 김민석 역시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살리지 못했고, 현재 2군에서도 평범한 정도의 실력을 보인 반면, 추지현은 올 시즌 상무 때부터 좋은 모습 보이며 2군 전체 타율 4위로 2군을 폭격 중이며, 최근 잠시 부상 공백이 있었으나 돌아온 이후 홈런 하나 포함 최고의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격, 수비, 주루 모두에서 솔솔한 추지현이 1군으로 콜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야를 살펴보자면, 올 시즌 2군에서 꾸준히 잘하고 있는 정재선, FA 이적생 베테랑 내야수 김민성, 올 시즌 초 잠시였지만 1군에서 좋은 활약했던 유찬, 이 세 선수의 3파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내내 정대선이 잘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1군에 좀 길게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타격감이 나쁘진 않지만 다른 두 선수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FA로 친정팀이었던 롯데로 복귀했지만 긴 시간 2군에만 있는 베테랑 김민성이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 콜업 후보 1순위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도 좋은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유찬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즌 후반기나 다름없는 지금 감독이 경험 있는 베테랑을 더 중시한다면 김민성, 그래도 이주찬이 수비도 좋기 때문에 베테랑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면 이주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투수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눈에 띄는 투수가 3명 있었는데요. 꾸준히 1, 2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이제 2군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시피 한 정우준이 최근 성적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맞서 진승현 역시 최근 복귀 이후 긴 이닝을 책임지며 롱 릴리프로서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1군만 올라오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현도훈은 최근 10개의 아카운트 중 삼진으로만 7개를 잡아내는 등 임팩트만큼은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도훈이 워낙 1군만 오면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기에 여기서 2명을 뽑자면 정우준과 진승현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진승현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현도훈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투수 쪽에서는 1을 뛰어넘을 큰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징계가 끝난 나균환 선수인데요. 올 시즌 내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나균환이지만 현재 2군 선수 중에선 경험도 커리어도 제일 좋기에 그 후반기 순위 싸움에 가장 적합한 카드이긴 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팬들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직전까지 올 시즌 성적도 최악이었기에 굳이 올렸다가 성적도 못 얻고 욕도 먹는 최악의 상황까지 팀에서 고려해야 하기에 이런 나균환의 콜업에 대해선 신중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롯데는 나그나를 고려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9월 1일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5명을 이렇게 예상해봤습니다. 이 예상이 맞든 틀리든 9월 1일 확대 엔트리를 통해 새로운 선수들이 1군에 올라올 예정인데, 이 선수들이 팀에 큰 힘이 되며 시즌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확대 엔트리 멤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